마이언맨 따따뚜뚠. 안녕하세요, 마이언맨입니다. 유명인에 대한 스킬 관련 소식이 있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현재 99.9% 확률로 무언고의 유명일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출시될 유명일은 공격보다는 수비가 강력한 캐릭터로 출시될 것 같다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유명일은 수비가 강력한 캐릭터로 예상되며 그 첫 번째 스킬은 바로 커트 스킬입니다. 이 커트 스킬은 먼저 커트 성공 후 팀원에게 바로 패스를 하는 모션이 추가되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패스를 받은 팀원의 경우 추세 명중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트에 성공하면 커트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효과도 추가될 것 같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 커트 스킬은 유명일의 필살기구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형 패시브 스킬이 아닌 직접 버튼을 눌러 스킬을 발동시키는 형태로 출시될 것 같네요. 다음은 미들슛 스킬입니다. 먼저 미들은 보통 미들슛과 포스트업을 활용한 미들슛 스킬이 같이 사용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포스트업 스킬은 빠르고 신속하게 발동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스트업 관련 미들슛은 패스를 받은 후 바로 발동되는 퀵포스트업 미들슛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명일의 미들슛은 아마도 다지선다 형태로 출시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유명일에게는 약간 독특한 블락 스킬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페이크 패스나 페이크 슛에 대한 블락 스킬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크 동작에 속아서 유명일이 점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확률로 페이크 패스나 페이크 슛을 시도하는 상대방의 슛을 바로 가로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김수겸 및 송태섭의 변화 슛 혹은 페이크 슛에 대한 모션도 유명일은 일정 확률로 블락 및 스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가속 스킬도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길막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가속 상태에서 수비 및 간섭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은 가속 시간이 길어지는 스킬 효과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빙 캐치 스킬이 추가되어 무즈볼 경쟁이 가능한 캐릭터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유명일은 현재 일반 이정환처럼 수비 스킬이 강화된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공격까지도 가능한 캐릭터로 출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